165페이지. 몇 페이지? 165페이지에 문제 6번. 문제 몇 번? 6번. 자, 여러분 그 중에 그래서 부동산 쇼츠덕에서 잘못된 것. 그래서 여러분 6번 이런 거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그죠? 그 여러분 우리 점유 취득쇼는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그다음에 그 판례는 매수인이 매매 계약이 무효 사유임을 안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원래는 여러분 건은회에서 점유하면 매수하여 점유하면 자주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 반드시 그 자주냐 타주냐 할 때 문장 안에 항상 근거 매수하여 점유하면 매수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면 뭐다? 자주인데. 근데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 그는 매수라는 말이 들어 있어도 그런 경우는 자주 타주. 타주. 그렇지. 그거. 그래서 매수인이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안 경우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자주가 될 수 없다. 맞죠? 예. 그다음에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자, 3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노? 점유자. 오케이. 잘하네. 그럼 이제 조금 되고 있대. 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자, 처음 시작하는 점 지금 20년 돼야 돼. 그냥 이제 시작하는 점은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점유한 때부터 사실상 그게 원칙. 그러나 변동이 없거나 한 사람 계속 점유 뭐가 없거나 변동이 없거나 동일 한 사람 그 다음 또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 이런 말 나오거든. 누구의 점유만을 주장? 그런 경우는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런 거 잘 기억해야 된다. 원칙은 아무로 그러니까 그 6번에 3번은 핵심 단어가 무슨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 갑니다. 점유한 쇼취득자는 완성 후 등기를 취득. 자 완성 후 이전받은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렇지? 완성 후 취득한 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틀린 건 몇 번? 4번. 5번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쇼다. 토지 일부에 대한 뭐 점유취득쇼고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부 취득쇼는 안 된다.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건 점유취득쇼를 가리킨다는 거지. 그지? 요 딱 6번이 완전히 중개사 스타일이다. 딱 요 정도 수준. 자, 7번 갑니다. 자, 짧게 넣으면 6번. 길게 넣으면 몇 번? 7번. 점유취득쇼의 판례 내용으로 틀린 건 했습니다. 1번. 쇼취득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은 자, 그럼 자, 갑건대 을이 20년 땡. 해업까지 등기 안 하고 그럼 20년 된 상태에서 병에게 점유를 이전했다. 그럼 병이 이제 3년 점유했다. 그럼 병은 몇 년? 23년. 하는데 직접 안 되고 앞 사람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점유는 승계하지만 아까 몇 년? 앞 사람이 20년. 어리 20년 하고 병이 이전받아 3년, 23년. 그럼 점유는 승계하지만 뭐는 승계하지만? 점유는 승계하지만 효과는 승계하지 않는다. 취득쇼 주장할 때는 앞사람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거고. 그래서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은 주어 끊고 완성을 이유로 소유자에게 직접 청구할 권한은 없다. 직접 안 되고 앞사람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치. 오케이. 항상 이렇게 풀면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따져서 풀면 무조건 60점 넘긴다. 그 다음 완성을 원인으로 점유자가 주어 끊고 무슨 자가?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무슨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3번 완성 후 끊고 무슨 자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때 끊고. 자 완성 후 20년 지나고 이미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소유자가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점유자. 자, 만약에 소유자가 20년 됐다는 걸 알면서 처분했다. 불법행위. 모르고 처분했다.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자가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하면 OX, X.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 자, 불법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하기 위해서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뭐 하면서? 알면서 처분해야지.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 취득쇼에서는 요것만 잘하면 된다.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땡 하고 나서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있고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다 점유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알면서 처분했다 불법 행위 모르고 처분했다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꼭 합격한다 예. 그 정도 알면 이미 취득시효를 지금 하는데 저 말을 알아듣는다 거의 합격한다고 자신감 가져도 괜찮다 금방 그 골 때리기 어려운 거다 원래 무슨 때리게? 선생님 그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응? 아름답고 좋은 말만 부드러운 말만 써야 되는데 여러분 원래는 제가 그죠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내성적이고 그냥 성적표 내성적이고 착하고 온순하면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바보다 이런 말이지 뭐다 바보다 이게 내성적이거든 진짜 남 앞에 말도 잘 못한다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주사 맞았잖아요 예방주사 우리 때는 한 반에 우리 때 학교 다닐 때는 보통 뭐 한 60다 돼 가는 사람들한테는 딱 그 한 반에 80명씩 이렇게 했거든 초등학교 때는 뭐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있었거든 막 그때는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나타 보면 가난을 면치 못한다 뭐 이런 거 그때 표가 진짜 나타 보면 뭐 거짓골 면하지 못한다 뭐 표가 그렇다고 뭐만 잘 그러자 둘 만나 잘 기르자 그제 그러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나서 둘 만나 잘 기르자 그게 옛날에 표현했다고 보통 한 집안에 보통 식구가 다섯 명 뭐 아이들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학교 때도 뭐 학교가 없어가지고 오전반 끝나고 뭐 오후반 있다고 옛날에는 한 반에 80명 이렇게 그럼 주사 맞고 일 하잖아요 예방주사 그럼 차례가 오면 막 감이 콜딱콜딱 한다고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적 그런 성격도 있다고 막 이게 남 앞에 막 함으로 그 친구들이 요즘 제가 강의한다 그러면 안 믿는다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그 선생님이 딱 이렇게 하잖아요 책을 읽지를 못한다 막 가슴에 콜딱콜딱콜딱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험 치면 시험지 봤잖아요. 한 10분간은 정신이 없다.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공황장애 이런 것도 있다고. 근데 이게 자꾸만 이게 뭐 하려고? 먹고 살라고. 그렇지. 먹고 살라고 이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하고 이제 요 강의할 때는 자유롭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합격해가지고 합격자 모임 할 때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민법 선생님 천일생 선생님이 오늘 뭐 여러분 합격한 여러분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면 이 말이 생각이 안 난다 이게 신기하게 진짜 그때는 이게 막 이게 원래는 이제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것도 원래는 이제 막 이게 아까 그 교양적이고 이런 말 잘하는데 이 강의하면서 이 사람이 변했다고 전투적으로 왜? 막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막 쉽게 해도 눈만 껌뻑껌뻑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막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그 말투가 전투적으로 변한 거지 원래는 이렇게 전투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냥 이제 또 그 이제 술 먹을 때는 또 조용하게 이게 그러면 이제 하고 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이런데 강의할 때만 그렇다 자 그 다음 7번 점유취득 판례 틀린 것 완성자로부터 아까 했죠 그죠 4번 7번에 4번 타인 토지 위에 설치된 경계선을 임의로 철거하고 지상 건물에 뭐 건축한 경우 됐습니까? 자 토지의 경계선을 임의로 철거하고 지상 건물을 건축한 경우 했죠. 근거 찾아라. 경계선을 임의로 철거하고 지상 건물 그러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렇지. 그런 경우는 자주다 타주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취득시할 수 없다. 오케이. 그런 게 항상 이렇게 논리가 돼야 된다고 읽으면서. 꼭 그 이런 거는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안 해도 됐습니까? 점유 취득시효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5번 완성 후 점유자가 완성 후 점유자가 동그라미 하고 매수를 제의. 자 요거 조심한다. 요거 자 판례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소유자에게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노? 등기. 옛날에 판례할 때 했잖아요.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원래는 공동신청인데 안 해주거든. 그럼 뭐 받아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등기. 그럼 소송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드니까 빨리 이전 받기 위해서 자 점유자가 야 내가 그냥 공짜로 먹고 싶지 않아. 너도 안 주고 싶지만 안 주고 싶으니까 내가 소송하면 결국 내가 찾아오긴 찾아오는데 이전 받긴 이전 받는데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 돈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 매매하는 형식으로 그냥 편하게 넘겨라. 어떻게? 편하게. 그럼 왜 매수를 제의하노? 그렇지. 빨리 편하게 이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취득시효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근데 만약에 안 넘기면 계속 무슨 시효 주장하겠다? 취득시효 주장하겠다 하는 거지. 그래서 고 자 점유자가 매수를 제의 이거 포기로 보지 않는다. 자 요거하고 자 요거하고 반대 잘 봐라 잘 봐라. 요거하고 자 완성했다고 뭐 했다고? 그러면 점유자가 이제 등기 청구하든지 안 그러면 소송해갖고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가 막 당하면서 어차피 이제 이 사람이 취득시효에 가져간다고 그럼 소유자가 당하면서 뭐 주면서 돈 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무슨 시효 하지 마. 그래서 합의가 됐다고. 누가? 소유자가 돈을 주면서 그럼 점유자가 돈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하니까 점유자가 무슨 시효 안 하겠다. 취득시효 안 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문장 안에 가면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의 소유를 점유자가 상대방의 소유를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소유를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됐습니까? 예. 취득시효 소송 제기한 걸 뭐 한다? 취하. 자 상대방의 소유를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소를 뭐 한다? 취하. 근데 그게 지금 생략됐다. 뭐 받고? 돈 받고. 그래서 상대방의 소유를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소를 취하.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소를 취하. 그 안에 지금 생략됐다. 뭐 받고? 돈 받고. 됐습니까? 그런 경우는 시효 이익의 뭐로 본다? 포기로 본다. 곧 잘 나온다. 완전 반대죠? 자, 그럼 다시. 점유자가 매수를 제의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지 않는다. 근데 점유자가 상대방의 소유를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됐습니까? 점유한 소를 뭐 한다? 취득시효라는 소를 뭐 한다? 취하한다는 말은 뭐다? 취득시효 하지 않겠다. 뭐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꼭 기억한다. 같이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8번. 8번 맞는 건데 다음 보는데 이런 거죠. 소유사로 평원 공연하기 부동산을 점유한 3개 자주 평원 공연 3개 다시 뭐 자주 평원 공연 3개 몇 년간 점유해야 20년간 점유한 자는 몇 년 점유한 자는 20년 점유하고 뭐 해야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요 10년도 아니고 몇 년 20년간 3개 뭐 해야 등기. 그 다음에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몇 년? 10년. 점유 몇 개? 5개. 자주 평원 공연 선이 과실 없이 점유한 때. 자, 등기된 상태에서는 몇 년? 10년. 몇 개를? 5개를. 그치. 요 10년은 점유다, 점유. 점유가 5개. 자주 병원 공연 선이 과실 없이 부동산을 몇 년? 10년. 등기도 몇 년? 10년.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별도로 뭐 없이? 등기 없이. 이미 뭐부터 시작? 등기부터 시작. 등기부 취득시효는.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여러분, 동산. 동산 잘 안 내는데, 자, 거기 들고, 동산은 3개 점유 몇 년? 10년. 5개 점유 몇 년? 5년.
자, 자주 평온 공휴일조 세 개 몇 년 해야? 10년. 그 다음 3번, 3의 경우에 점유가 선임이요 과실 없이 다섯 개면 몇 년? 5년.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물건 중에서 소유권 취득은 취득쇼, 물건 중에 부동산 소유권은 취득쇼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아니죠. 소유권은 무슨 쇼는 되지만 취득쇼 O, 소멸쇼 X. 소유권은 무슨 쇼 O? 취득쇼 O, 소멸쇼 X. 근데 용익 물건은 소멸쇼, 취득쇼 모두 O.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어야 되는데. 소유권은 무슨 쇼의 대상은 되지 않고, 소멸쇼 대상은 되지 않고, 무슨 쇼의 대상이 된다? 취득쇼 대상이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슨 물건은, 용인 물건은 소멸쇼 대상도 되고, 그렇지. 소멸쇼 O, 취득쇼 O. 되겠습니까? 예, O.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무슨 건은, 저당권은, 저당권 자체는 무슨 쇼? 소멸쇼 없고, 무슨 쇼도 없다. 취득쇼도 없다. 되겠습니까? 무슨 건, 저당권 자체는. 그래서 저당권 자체는 한마디로 해서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요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 무슨 건? 채권, 피담보 채권은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저당,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 자체는 무슨 시효 없고, 소멸시효 없고, 취득시효 없다. 요런 거, 그지? 그 다음 9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 5번. 여러분, 등기부 취득쇼는 1차 뭐부터 돼야 된다? 등기된 상태에서 점유 몇 개? 5개를 몇 년? 10년. 그치? 자, 등기부 취득쇼의 경우는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 기간 다 같이 10년간 완성되어야 하고, 근데 한 사람 명의로 계속 10년일 필요는 없다. 앞 사람, 뭐, 갑이, 을이 한 3년, 나머지 병이 7년 해가지고 합쳐서 몇 년 되면 된다? 10년. 그래서 완성되며 등기기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죠. 뭐 인정한다.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10번 갑니다. 물건 틀린 거. 3번 갑니다.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 아까 좀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 농작물은 무슨 적법 가리지 않고, 위적법 가리지 않고, 누구 경작자,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무는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나무 심었다. 누가 가진다? 토지 소유자. 그렇지. 그런 거 잘 된다. 그런 거 틀리면 안 된다. 그런 거 틀리면은 시험에서 가끔씩 멀어진다고. 뭐 하긴 뭔 당신. 가까이 하기는 뭔 당신. 멋있는 말인데, 그지? 그 멋있으면 안 되지. 시험은 누구? 가까이 하긴 좋은 당신. 이렇게 돼야지. 시험은 그지? 그래서 농작물은, 그래서 3번 틀리고, 그 다음 10번 갑니다. 부합. 나머지 맞고, 여러분, 그죠? 4번 가는데, 권한이 없는 자가, 뭐 없는 자가, 권한은 토지소의 승낙 없이 나무를 심었다. 이게 나무 항상 잘 나온다, 요거. 자, 권한 없이, 승낙 없이 심었다. 누구? 토지소유자. 특별한 사정이면 토지소유자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토지 소유자. 이런 거 딱 나온다. 그지? 그런 거.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잘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12번 무슨 소유? 공동 소유. 그래서 여러분 딱 보니까 상린관계, 취득쇼, 그 다음 뭐 부합, 그 다음 무슨 소유? 공동 소유. 이렇게 소유권 4개. 4개 딱 기억해야 된다. 자, 공동 소유 갑니다. 공동 소유. 여러분, 공동소유는, 여러분, 총유는 총유라는 말 쓰죠. 합유는 합유 말 쓰죠. 합유는 합유라는 말도 쓰고, 수탁자가 여러 명, 무슨 유? 합유. 그지?
수탁자가 여러 명 무슨유 합유 신탁 나오는데 신탁자가 두 명이 수탁자가 두 명 이상이다 무슨유 합유 그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합유 그지 조합 합유는 조합 수탁자 2인 이상 합유 총유는 총유 총유는 법인격 없는 사단 됐으면 종중 문중 교회 이런 거 잘 나오고 그지? 나머지 이제 공동 소유하면 공유 공유는 여러분 그죠 공유는 공동 소유에서 대표적으로 공유는 그죠? 요거 어디에? 서울에 있는 55번지 소유자가 어디에 사노? 세종. 와, 여러분 그죠? 앞으로 세종은 집값 계속 오르겠죠, 그죠? 예, 계속 불집혀 주는 거지 뭐 수도권 이전해라 하니까 뭐 오르잖아요 또. 어쨌든 집이 없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데 여기. 세종이 엄청나게 올랐죠 세종 없습니까? 미치겠네 세종이 있어야지 세종에서 수학하면 세종이 집이 있어야지 세종 없으면 막 계속 오르잖아 이게 근데 나중에 만약에 막 옮겨라 옮겨라 하면 팍 올라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안 옮겨도 나중에 떨어진다 떨어진다 조금 떨어집니다 이걸 뭐라노 경제학에서 가격의 하방경직성이라고 그러지. 이거는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오를 때는 오르는데 막 그러면은 여러분 그죠? 떨어진다 이러잖아. 절대로 안 떨어진다고. 떨어져 봐야 무슨 금? 조금. 그래서 여러분 강남에서는 어떻게 강남의 불패, 뭐 신화 불패라고 그러죠. 강남은 오를 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도 얼마 전에 강남의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인데 17억 주고 샀거든. 지금 몇억 하냐면 22억, 막 5억씩 이렇게 올랐다. 그럼 떨어져 봐요. 그 1, 2억, 2억 떨어져도 3억 번 거지. 그러니까 그게 가격의 뭐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 대표적으로 어디서 잘 나타나노? 기름값. 주유소 기름값 오를 때는 뭐 빨리 올라가고. 막 해갖고 해외에서 사오는 기름이 막 내려가고 뭐 지금 15주간 계속 하락해도 내려갈 때는 무슨 금씩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그게 기름값도 그렇지만 특히 그 더 심한 데가 뭐다? 부동산이라고.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경제학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가격의 무슨 경직성? 하방 경직성. 오를 때는 쉽게 쭉쭉쭉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무슨 금? 조금씩 천천히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세종 같으면 지금 막 이제 무슨 쭉 쭉쭉쭉 오르냐 앞으로 더 오르거든 왜 계속 지금 한 올해 내년까지는 오를 거라고 올해 계속 지금 뭐 했고 뭐 세종시 뭐 국회도 뭐 하고 옮기고 심지어는 뭐까지 옮겨라 청와대까지 수도까지 옮겨라 하니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근데 있는 사람은 이제 뭐 기분 좋지만 없는 사람은 열받지 그죠?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쨌든 세종. 응? 갑. 그 다음에 뭐, 천안에 있는 얼. 그 다음에 뭐, 전주에 있는 누구? 병. 이렇게 세 명이서 샀다고. 이거 공동 소유. 몇 분의 1씩? 3분의 1. 그래서 소유권은 한 개의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 단독 소유, 여러 명이 나눠 있으면 공동 소유. 이게 소유권이라고. 물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어디에?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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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이게 소유권이라고. 만약 한 개 다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말은 뭐고? 권리. 힘. 물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서울에 있는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럼 이거를 한 개를 이렇게 세 명이서 나눠 샀다고. 그러면 물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몇 분의 일 권리? 이걸 처분 양도, 이 권리 이전하는 거, 이걸 지분 이전, 이렇게. 지분 이전은 무슨 옷게? 어디에 있는 물건? 물건 자체를 뭐라고 그러노? 석자.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이 무슨께 함께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무슨 자, 각 자,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이 뭐 함께 동의. 그 다음 또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대. 언제든지 뭐 하자? 나누자. 그 다음에 자 서울에 있는 물건 공유물의 분할 전원이 함께 동의. 처분 변경 전원의 뭐 동의.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그거 금방 제가 뭐라 했노? 앞에 뭐가 붙었노? 공유물의 처분 분할 변경 전원은 뭐 동의. 근데 공유 지분의 처분은 무슨 자? 각자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 다음에 이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뭐의 과반수? 지분. 그 다음에 여러분 제3자가 침해했을 때 돌려달라는 무조건 전부다.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돌려달라 무슨 부? 전부. 못 돌려주면은 무조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3개. 다시 뭐?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다시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조건 지분만큼 절대로 전부 없다. 무슨 부 없다? 전부 없다. 자, 그 다음 다시. 그러면 갑이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임대는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 6개. 다시. 몇 개? 6개 돼.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 6개는 관리, 지분의 무슨 수? 과반수. 그럼 좋다. 요 3분의 2가 임대했다고. 누구한테? 철수에게. 요거 잘 나온다. 누구에게? 철수에게. 누가? 과반수권자가 임대했거든. 그러면 이제 철수는 이제 차임 줘야 되잖아요. 차임을 누구한테 주노? 가반수권자에게 전부 다 주고 누가? 소수지분권자는 철수에게 비워달라 이러면 못하잖아요. 가반수권자로부터 계약해서 사용하니까 정당한 점유잖아요. 그럼 소수지분, 요거 잘 나온다. 소수지분권자는 요 임차인, 가반수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사용한 임차인에게 지분만큼 부당이득 OX, X 꼭 기억한다. 누구에게 지분만큼 부당이득이냐면은 과반수권자에게. 무슨 그럼 철수는 무조건 차임 누구한테 전부 주고? 과반수권자에게 전부 주고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권자에게 무슨 만큼 지분만큼 차임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한다. 그거 조심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가는데, 자, 옳은 것. 공동 소유 옳은 것. 핵심 단어 찾아라. 1번. 공유물이 핵심. 무슨 물? 공유물의 처분 변경, 전원의 뭐, 동의. 그걸 어떻게 다른 공유자의 뭐 없이는, 동의 없이는 못한다. 그럼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공유물. 그치. 역시 2번. 무슨 물 분할? 공유물 분할. 전원의 뭐가 있어야? 동의. 2번 X, 1번 O. 자, 3번. 합유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 무효 이전 등기 말소. 자, 지금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됐다고. 합유에서도 됐습니까? 요거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지금. 누구한테 넘어가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자, 말소 등기는 이건 보존행위, 보존행위. 무슨 행위? 보존행위는 무슨 자, 각 자. 전원이 청구가 아니고 무슨 자, 각 자. 단독으로.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자, 합유와 공유에서는 보존 각 자인데, 총유에서는 보존. 총유에서는 보존도 무슨 총의 결이다? 사원 총의 결이 꼭 기억한다. 그래서 그 4번. 총유재산을 보존에 관한 소송은 무슨 총의 결의? 사원 총의 결의. 그래서 4번도 틀리고 3번은 무슨 자? 각자. 각자는 다른 말로 단독으로 같은 말이다. 4번은 뭐 사원 총의 결의. 그 다음에 공유물의 관리는 아까 지분의 과반수. 주어 공유물의 관리 사항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원의 동의가 아니고 지분의 무슨 수? 과반수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문제 풀 때 뭐가 중요하노? 주어 다음에 핵심 단어. 그지? 자, 13번, 13, 14, 존 내용. 뭐 12번은 가볍게, 15번도 가볍게, 13, 14, 제가, 자, 13번 갑니다. 공유 옳지 않은 것. 여러분, 공유자는 지분 처분 금지 특약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행위는 그대로 마다 유효. 여러분, 이 무슨 말이고? 세 명이서 사면서, 몇 명이서 사면서? 야, 절대로 뭐 지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그럼 야, 요 세 명 가지고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같이 가지고 있자. 언제까지? 안 그러면 10년 안에는 우리 절대로 지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넘기지 말고 우리 끝까지 같이 가지고 있자 했다고. 그걸 뭐라고 그러노? 지분 양도 금지 특약. 그럼 나누지 말자 하는 것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특약으로 할 수 있죠. 요거는, 요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지금 13분의 1번은 뭐? 지분. 지분, 권리.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우리 세 명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지고 있자. 한간 10년까지는 우리 절대로 남한테 하지 말고 같이 가지고 있자 했다고. 근데 누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기들끼리 약속을 저버리고 지분을 다른 사람에 이전했다고. 뭐 하지 말자 특약 해놓고. 지분 이전하지 말자 하는, 지분 처분하지 말자, 지분 이전하지 말자 하는 특약 해놓고 지분을 다른 사람이 이전했다고 해도 그대로 마다 유효고, 단지 자기들끼리 뭐 배신자 이렇게 한다고. 법률적 효력은 지분 이전하지 말자 하는 특약 해놨다 하더라도 지분을, 특약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이 지분 이전해도 효력은 그대로 마다 유효고, 단지 자기들끼리 무슨 자? 배신자 이렇게 한다고. 그게 지금 1번. 지분 금지 특약에 하여 위반한 지분을 처분한 경우도 그 처분 행위는 그대로 마다 유효. 그 다음 2번. 주어 3분의 1 지분을 가진 자가 지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분의 배타적으로 사용. 자, 여러분 어쨌든 배타적은 뭐 3분의 1만큼 배타적으로 쓰든 전부를 배타적으로 쓰든 동의나 과반수가 아니면 배타적으로 쓰면 무슨 탈로 본다? 침탈. 뭐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써도 무슨 탈로 본다? 침탈. 나머지 공유자는 돌려달라. 무슨 부? 전부. 그렇지.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3분의 1에 해당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있다 없다? 없다. 배타적 하려면은 아까 다른 동의를 받거나 과반수라 해야 된다. 그럼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배타적이지. 배타적 사용 수익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주어권고. 자, 관리는 과반수죠. 관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와, 과반수니까. 그 다음 타인이 공유물을 무단으로 침탈한 경우 권고. 자, 제3자가 침탈했다 돌려달라는 무슨 자? 각자. 무슨 부? 전부. 무조건 반하는 전부다. 그 다음 공유물 분할에는 전원이 참여해야 되고 따라서 이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행하지 않은 공유물 분할은 뭐다? 무효.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분할은 유효 무효? 무효. 자, 14번 갑니다. 공유 옳지 않은 거 됐어. 자, 관리 비용은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용. 여기는 1번은 비용. 비용은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자,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다. 그 집은 다른 공자에게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자,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끊고. 자, 손괴한 자에 대하여 끊고. 핵심 단어, 손해배상이죠. 손해는 뭐,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 뭐 때문에 틀렸노? 전부. 손해배상, 손해, 전부 절대로 없다. 손해는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 만큼. 그럼 4번. 여러분 4번 왜 틀렸노? 아, 4번 핵심 단어. 3번이 틀리고 4번은 맞죠, 그지? 4번은 핵심 단어. 토지 공유 토지 동그라미 건물 신축 동그라미. 자, 공유 토지에
건물 짓는 거는 토지의 처분 또는 변경으로 본다. 다시 공유 토지에 뭐 건물 짓는 거는 관리 아니다. 가반수 가지고 안 되고 처분 또는 뭐 공유물의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가반수권자가 건물 못 짓는다.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가반수권자는 가반수 관리로서 건물 지을 수 있다. OX, X.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짓는 거는 뭐 아까 뭐 석자 공유물의 처분 또는 공유물의 변경으로 본다고. 그래서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4번 짱 중요. 그 다음에 5번 짱, 4번 5번 짱 중요. 4번 5번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다고. 5번 중요하다. 핵심 단어. 아까 했죠. 4번은 아까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짓는 거는 아까 공유물의 뭐로 본다? 변경 또는 처분으로 본다고. 물의 처분 또는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전원은 뭐가 있어야 되고? 동의. 5번은? 줄 쳐봐라. 한번 핵심 단어 줄 쳐라. 왜? 뭐를? 그렇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 그게 핵심이라고. 그럼 여러분,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제3자가 침탈했을 때, 갑은 누구 지분을 가지고? 자기 지분을 가지고 하면 보존행위지만, 갑이 누구의 지분을 가지고? 을의 지분을 가지고 행사하면 다 을의 권리 행사로 본다고. 뭐의 권리 행사? 타인의 권리 행사로 본다고. 중요하다. 5번. 어디에다 출치해야 되노?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주장. 누가? 주어. 공유자가. 누구 지분을 가지고 주장해야 되노? 자기 지분을 가지고 주장해야 보존행위지. 요거는 뭐고? 타인의 권리 행사라고. 느낌 왔습니까? 짱 중요하다. 그건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이런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지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야 시험장에 가면 거기서 잡아낼 수 있단 말이지. 5번 짱 중요. 4번 5번 짱 중요다. 그 다음 15번. 틀린 거 5번. 뭐 별 볼 일 없죠. 핵심 단어. 공유 지분을. 무슨 지분을? 공유 지분을 무수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 봐주시고. 그 다음 16번. 16번. 잘못된 거. 16번에 5번. 핵심 단어.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동의. 없이도 있다. OX, X. 그치. 17번. 3번. 공유물의 관리. 공유물의 관리는 뭐? 지분의 과반수. 관리는 아까 몇 개 있댔노? 6개. 때라. 이용 계량부터 나와야지.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 한꺼번에 6개 무조건 꼭 기억한다.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18번 합의. 여러분, 합의하면 아까 뭐, 조합, 수탁자 2인 이상, 지분 있다. 지분 있다, 지분. 지분은 인정하지만, 됐습니까? 지분 처분하려면 전원의 뭐가 있어야? 동의. 합의에서는 물건의 처분도 전원의 뭐? 동의. 지분의 처분도 전원의 뭐? 동의. 그럼 합의, 분할 청구 없고 뭐 없다? 상속 없다. 그래서 합의에서
사망 경우 상속 나오면 OX? X. 그래서 틀린 거 바로 몇 번? 5번. 사망 경우 상속인이 합의자의 지위를 쓴 게 OX? X. 다시 합의요. 뭐는 있지만? 지분은 있지만 뭐 없고? 분할 청구 없고 뭐 없다? 상속 없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172페이지로 갑니다. 원래 계획은 200페이지까지다, 이게. 몇 페이지? 200페이지 뭐 금방 하지. 건너뛰면 200페이지. 안 갔더니. 내 마음이지, 뭐. 수업하면서 제일 열받는 게 어떤 사람은 뭐 진도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도 못 되는 선생님은 진짜 착한 사람, 참 그 착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진짜 그라고 성실한 선생님이라고. 왜냐면 다정이 뭐다? 병이다고. 시험 문제 나올까? 진짜 세밀하게 많이 해주다 보니까 뭐를 못 된다? 진도. 근데 진도 잘 되는 선생님은 건너뛰는 걸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뛰는 걸 잘한다고? 건너뛰는 걸 막 하잖아요. 그러면 진도는 그 칼같이 건네자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할 때 진도 잘 못 건네는 선생님 잘 없다. 왜? 건너뛰면 되지 뭐. 대표 한 세 개만 하고 요거는 요거만 알면 됩니다. 하고. 근데 그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것도 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할 때는 뭐 진도를 못 되는 경우는 잘 없다. 무슨 띄면 되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자, 간다. 1번. 요 29회 때 나왔는데 이건 주여문데 이건 옆구리라고. 옆구리에서 불쑥 나온 거. 여러분 주여무 하면 무조건 무슨 주여무? 선량한 주여무인데 그러면 이 선량한 주여무 반대가 뭐고? 저번에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여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여무를 승관 주여무라고 그러고 승관 주여무 반대가 대립되는 개념이 누구?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여무인데 여러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여무는 어떤 거냐면 요거 소유자 상속인 가족법에는 많다. 소유자 상속이고 재산법에는 딱 한 개밖에 없다. 재산법에는 슈퍼 아줌마. 무슨 아줌마? 슈퍼 아줌마. 무상 임치에서, 다시 무슨 임치에서? 무상 임치에서 수취인의 의무.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고인 밑에 해설. 무슨 수취인? 무상 수취인. 해설에 있죠, 그죠? 무상 수취인은 무슨 아줌마? 슈퍼 아줌마. 저번에 한번 설명해 준 것 같은데. 되겠습니까? 예. 정신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막 물건 팔다 보니까 누가 들고 가고 없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여무 다 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선관 주여무는 안테나를 어디에 심어놔야? 물건에 심어놓고 돈 받고 물건 팔고 물건 있는지 보고 돈 받고 물건 팔고 물건이 이게 무슨 주여무? 선관 주여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산법에서는 전부 다 선관 뭐 유상이든 무상이든 선관 주여무고 재산법에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여무 잘 나온다. 그 아까 뭐 슈퍼 아줌마 무상 수취는 의무 하고 그다음 또 뭐 소유자. 소유자가 자기 물건 또 소유자하고 같은 게 상속인 됐습니까? 다시 뭐 소유자 상속인 무상 수취인 그런 거. 그런 거는 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여무. 나머지는 모르겠다. 무슨 주여무 하면 된다. 선관 주여무. 자, 그 다음 2번 상린관계 틀린 것. 여러분 그 다음에 그죠? 그 아까 좀 요 비용 잘 나온다. 경계 비용은 무슨 반? 절반. 청량 비용은 아까 면적에 뭐 한다? 비례. 그죠? 근데 특수한 걸로는 자기 비용으로 특수한 경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럼 경계로부터 몇 미터?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해야 되는데 한 20cm 두고 법에서 정하는 만큼 거리를 안 두고 짓고 있다. 짓고 있으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미 완공되었거나 몇 년이 지났다? 1년 하면 철거 청구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래서 5번 위반한 경우 완성 동그라미 무슨 성? 완성 철거 있다 없다?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주위 토지 통행. 여러분 아까 죠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무슨 분한 기능?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되 아까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누가? 아까 용어 대라. 권자가 지 소유자에게 물어준다. 보상 의무. 지금 그걸 유상이라 하잖아요. 그지? 자, 근데 그게 이제 그럼 통로의 폭은 건축법상 도로폭과 관계 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장래 이용상을까지 고려해서 통로의 폭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이용상을만을 고려한다. 그래서 틀린 거 바로 몇 번? 2번. 장래 이용상을까지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OX, X. 그지? 그런가? 그 다음 3번. 자,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권자가 부담한다. 용어 꼭 기억이 안 나. 권자나 지 소유자. 이거 구분해야지.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권자가 쓰고 있다고 5번이 권자 지소유자인데 권자가 쓰고 있는데 요 지소유자는 자기 토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자기 그럼 지금 권자가 쓰고 있는데 자기 토지라고 여기에 장에 물을 설치하면은 뭐는 권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누가 지소유자가 누구 토지라고? 요 지금 통행에 방해되는 걸 설치할 때는 누가 권자는 지소유자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고 또 지소유자는 그걸 철거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3번 지소유자가 방해되는 축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통행권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여 지소유자는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맞습니까? 예. 느낌 왔습니까? 용어가 정확하게 되니까 되죠. 지소유자는 철거 의무를 부담하고 거꾸로 뭐 권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런 통행권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넘어갑니다. 그죠? 4번에 틀린 것 2번. 옳은 것 2번. 뿌리가 넘어왔다.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자, 5번 갑니다. 5번 이건 사법시험 문제 나온 건데. 몇 번? 5번. 자, 5번은 야, 그림 1C와 그림 2X와 포위된 토지가 생겼다. 포위된 토지 주위 통행 옳은 것.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봅니다. 자, 1번 옳은 것 찾습니다. 그림 1에서 자, 1 찾았습니까? 네. 그럼 제일 위에는 길입니다. 공로. 한자 그 공로. 공로는 다른 말로 도로. 길. A, B, C 있죠. 그죠? 자, 시 소유자는 무슨 소유자는 지금 시 소유자는 만약에 그럼 길로 나가려면 A나 B를 거쳐야 되거든. 그럼 이럴 때 C는 어떻게 하냐면은 A, B 중에 어디를 거치느냐 하면 타인에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 다시 뭐 타인에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밟아야지 어느 게 넓은 걸 넓은 길을 밟고 지나간다, 좁은 길을 밟고 지나간다, 이거 있다 없다? 없고, 기준은 타인에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 그래서 CG 소유자는 BG에 비하여 넓은 AG에 대해서만 통행할 수 있다. OX, X. 어떻게? 기준?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 선택해서. 자, 그 다음 갑니다. 이 그림 1에서 역시 똑같이 1입니다. 갑이 자신의 한 필의 토지를 B와 CG를 분할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저 토지가 어떻게 생겼다는 말이고 A, B, C잖아요. 그럼 자기 토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원래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고. 누구 토지? 누구? 아니 누가? 갑. 갑의 토지가 원래 이렇게 몇 개였다? 한 개였는데 이렇게 나눴다고. 누구 토지를 나눴다? 갑. 자기 토지 한 개였는데 이렇게 나눠면 그럼 C는 반드시 누구? B만 밟고 지나가야지 A를 타인의 토지 밟고 지나가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옛날의 자기 토지 누구? B.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림의 갑은 자신의 한필 토지 B와 C지를 분할하여 C지를 누가에게? 을에게 양도한 경우 을은 반드시 무슨 토지만? B토지. 을은 갑 소유의 B에 대해서만 통행할 수 있다. 있고 여러분 A토지 밟고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2번. 자, 그림 1에서 역시 1입니다. C지의 소유자에게 A지에 대한 주위 토지 통행이 인정된 경우, 자, 그럼 C지는 반드시 원칙이 이제 A지 지나가게 돼 있다. 그 후 C지에 접하는 공로가 새로 개설되면 위 통행권은 뭐 한다? 소멸. 맞죠? 예. 안 어렵다고 사법시험이고 뭐 개뿔이고 똑같다.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원칙감이 밀어붙이면 된다. 그 다음 그림 1호 왔습니다. 뭐로 왔습니까? 그림이. 갑이 한 필자의 XY를 분할하여 X. 자, XY 분할했습니다. 뭐를 분할했습니까? X. X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 자, 그러면 이런 을은 X는 반드시 어느 토지만 밟고 가야 됩니까? Y. 그치. X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는 YG의 갑이 거주하고 있고, Z지는 공지인 때도 을은 YG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누구꾸만 YG, Z지는 통행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다시 분할했습니다. XY. 그럼 지금은 Y에는 누가 살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고, Z는 뭐다? 공지다. 공지일지라도 반드시 X는 종전의 토지. 무슨 토지? 종전의 토지. 어느 거? Y만 지나가야지. X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그래서 아까 4번은 원칙이 뭐고, 4번은 원칙은 분할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길이 없게 되었다. 길로 못 나간다. 반드시 어느 거? 종전의 토지. 어느 거? Y. X는 어느 토지만, 어디만? Y. 뭐하고 있어도? 사람이 살고 있어도 Y. 하고 Z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도 Z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원칙이라고. 원칙이라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게 원칙이다. 밑에 해설은 뭐 가장 치밀을 적은 원단인데 이거는 분할로 인해서 됐을 때. 뭐로 인했을 때? 분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그 다음, 5번. 그림 위에서. 어디에서? 그림 위에서. 갑이 한 필지를 스스로 XY로 분할한 후에 YG를 누가에게? 을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YG는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4번과 5번은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지? 맞습니까? 예. 한 개인데 분할했다. 길이 없게 된 토지가 생겨나는 건 반드시 무슨 토지? 종전의 토지. 밟고 지나가는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은 4번과 5번을 어떻게 설명하노? 4번과 5번은 반드시 종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는데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이걸 뭐라노? 무상인데 무상은 어떤 단어가 들어있노? 분할 일부 양도로. 그럼 5번은 뭐고? 분할이고. 5번은 뭐고? 분할로 인한 일부 양도. 5번, 6번. 아, 4번, 5번. 4번, 5번은 다시 뭐라는 말을 쓴다? 분할 또는 뭐? 일부 양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잠깐 쉬었다가.